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또 네 포천시 자랑이죠. 포천시 자랑이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분을 또 빼놓을 수 없어요. 맞아요. 자 바로 임히어로 임영웅 팬클럽 팬카페 임히어로 서포터즈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포천이 낳은 영웅 임영웅 김부진씨 팬카페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제 소개 한 분씩 해주실까요? 뭐 닉네임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좋습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총괄 칼국지 상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사랑포천입니다. 네. 임히어로 서포터즈 하늘왕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나오미입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물망초 사랑입니다. 네. 닉네임이 화려합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게 닉네임이었는데 이름을 지금 헷갈리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 임히어로즈 서포터 임히어로 서포터즈에서 오늘 성금에 또 동참하게 되셨는지 네. 궁금한데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저희 임히어로 서포터즈는요 천여명 30대에서 70대까지 천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고객이었던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로 진이 되면서 그러니까 부모 같은 마음으로 항상 잘 되길 바라면서 이제 영웅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영웅님이 가시는 길에 힘이 될 것 같고 그 힘이 보태지면 또 나중에 후세에 영웅님이 이제 또 대중들한테도 사랑받고 이제 후배들한테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모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만 해더라도 사회곳곳에 필요한 곳에 저희가 5천 명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와,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아니 이분들 덕분에 우리 임영웅 씨가 더 잘 되시는 건 아닌가,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 또 임영웅 씨 긍정적으로 또 뭔가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우리 또 이렇게 모인 김에 네, 임영웅 씨한테 한 말씀 영상 편지 한 말씀 해주세요. 내일부터 그 금토일 공연 다 잘 되시고요. 마마에서 상 받은 거 축하하고요. 혹시라도 저 털목제 사는 매나 여기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 주먹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실 거,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건행하자고.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자.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큰 금액 기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눔에 좋은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아주신 성금은 앞으로 성금함에 전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뿐만 아니라 진짜 뭐 계속해서 네.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네. 팬카페가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